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여기 이사원인 사람. 네네네, 저.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폰님 짐 좀. 아, 예, 예, 들어오세요, 지금. 아, 자,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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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아니, 너무 꼼꼼해가지고. 요즘 학원에 저 혼자 처음 들어와 봤는데 뭔가 감회가 새롭고 떨리네요. 진짜로 여기 원장님께서 제가 뭐 필요할 만한 거는 놔둬갔다고 하는데 책상에 이런 것만 엄청 많네. 보드마카 이거 수업만 열심히 하라는 거네. 보드마카 통이 몇 개야 지금? 와씨, 물티슈 백발백중. 그리고 요즘 학원에서는 이런 걸 또 다 하나 봐요. 출입자 명부 관리 대장, 그리고 뭐 종사자 관리 대장 해가지고 이런 걸 다 작성해야 되나 봐요. 학원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이 누나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책이 와 엄청 많아요. 다 중국어 책이죠. 자, 그러면 수업할 공간. 뜨든 뜨든. 완전 중국 스타일로 해놨네. 후. 여기 생선도 있잖아요. 저것도 이제 좋은 뜻을 함유하고 있어요. 나중에 수업 보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는 대강의실. 이 학원에서 가장 큰 강의실이에요. 자, 제가 여기 서서 이제 수업을 하겠죠. 앞으로 제가 쓸 칠판이에요. 네, 처음이니까 제 이름부터 쓰고 시작해야죠. 쉔 숑 관. 네, 이게 제 이름이에요. 물론 뭐 선생님이라고 글자를 다 잘 쓰는 건 아니에요. 뭐 공부 잘한다고 다 글자 잘 써요? 그건 아니잖아요. 천재는 악필이다. 저는 이걸 믿고 살아오고 있어요. 여기 온도계가 다 있네요, 체온계. 온도도 이렇게 다 적고. 잘했네. 그리고 여기서 좀 공부하기 좋은 조건이 뭐냐면, 약간 진짜 서울의 유명한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막 진짜 수십 명, 많게는 100명 단위로도 가요. 근데 여기 학원에서는 그럴 염려가 전혀 없어요. 여기는 최대 맥시멈 9명까지만 받을 거라 가지고 한 수업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많아서 내가 뭐 발표할 기회라든지 질문할 기회라든지 그런 게 막 없거나 그럴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밖에 없는데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불편하게.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습실, 학생들 자습실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중국 한창 공부했을 때는 진짜 죽어라 공부했거든요. 학원에 남아가지고 빈 강의실 있다 그럼 하루에 진짜 막 몇 시간, 3시간, 5시간씩 공부하고 갔어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도 알거든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한다는 거를. 이렇게 자습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좀 더 도와줄 계획이에요, 수업 외에도. 준비 끝. 갑자기 확 배고픈데? 밥 먹어야 되겠다. 여기 하고 나서 첫 끼인데 내가 좋아하는 걸 먹어야지. 자, 삼본역 주변 돈가스 맛집. 아, 첫 끼인데 진짜 평점 좋은 거 먹어야 되겠다. 오케이, 요 집. 과연 이 삼본에서 처음 먹어보는 돈가스의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막 찾아봤는데 의정부보다 비교적 저렴한 것 같아요. 서울보다는 훨씬 저렴한 것 같고,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돈가스 개봉 박두. 따란단단단. 오. 그럼 먹어볼게요. 약간 옛날 돈가스 맛이 나네. Not bad. 还好. 还不错. 이거는 괜찮네, 먹을만하네 이런 뜻인데, 맛있다는 好吃, 맛없다는 不好吃. 표정이 중요해요, 표정. 먹고 好吃. 맛없다는 이제. No. 不好吃不好吃.
첫끼 치고 나쁘진 않았다. 막 그렇게 맛있다 그럴 순 없는데 6,900원에 이 정도면 양도 좀 많은 편이고 나쁘지 않네요. 수업을 하기 전에 저는 항상 제가 먼저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이 발음과 문장과 해석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초급, 중급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고급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조금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미리미리 하고 수업에 임하려고 그래요. 네, 제가 살 집이에요. 전자레인지, 냉장고, TV, 옷장. 벽이 깨끗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세탁기도 있고, 침대까지. 쓸 건 다 있어요. 근데 화장실이 진짜 작더라고요. 힘들다. 일단 뭐 오늘 할 거는 웬만한 건 다 한 거 같고요. 오늘 여기서의 첫 밤이거든요. 3번에서의 첫 밤. 시간이 늦었으니 이제 좀 씻고 자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너무 수고한 거 같아요. 아우, 기특해.